자, 사마 임수 종론을 보겠습니다. 임수가 사마니까 여름에 태어난 거죠. 그러면 임수가 4월달, 5월달, 미월달 이렇게 태어나겠죠. 자, 그러면 여름에 태어난 임수가 강할까요? 강하지 않겠죠. 그러면 수를 보충해 주는 게 필요하겠죠. 수를 보충해 주는 건 뭐죠? 경금으로 생해 주는 거. 이건 뭐죠? 인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임수가 오는 경우, 임수가 와서 임수나 계수가 오게도, 여기 다 신금도 마찬가지예요. 신금도 있을 수 있고 계수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건 뭐죠? 비겁이겠죠. 어떤 임수가 약할 때는 경금이라든가 임수가 와서 인성이라든가 비겁이 와서 생해줘야 되겠죠. 당연히 여름이기 때문에 조우는 필요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수가 너무 많을 때는 어떡할 거냐? 수가 범람하게 되면 당연히 무토가 와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수가 너무 망하게 되면 이 화가 약해지겠죠. 그러니까 무토로 꺼줘야 되겠죠. 이런 거. 또는 무토가 와서 뭐죠? 극을 하거나. 또 하나는 뭐죠? 갑목이 와서 어떻게 해요? 수를 설기시키고 이거 생해주는 관계. 뭐지? 이거는 통관의 의미가 있겠죠. 이런 의미로 무토나 갑목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특히 미월달에 오면 또 뭐예요? 이거는 미월달에 오면은 역시 또 갑목이 필요하겠죠. 뭐다? 갑목을 소토시켜 주는 게 필요하다. 목이 토가 강하면 갑목이 와야 된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이걸 전제로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예측을 해보고 자, 시작하겠습니다. 4월. 4월의 임수. 임수인데 4월의 임수는 사화 속에 뭐가 있어요? 사무 경 병. 이렇게 있죠. 자, 4월 임수는 병화 사건. 자, 병화가 권세를 잡고 있다. 수약 극이. 수가 약함이 극이 된다. 지금 화의 계절의 임수는 약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수가 약함이 극이, 극에 이르렀다. 이럴 경우는 전취, 오로지 임수 비견 위조. 아까, 자, 이거를 생각하는 거는 임수. 임수가 뭐죠? 돕죠. 비견, 돕죠? 뭐죠? 비겁으로 돕죠. 자, 비견이 도와주는 게 필요하다. 수가 약하니까 차취 신금, 그 다음에 신금으로 뭐다? 생을 해줘야겠죠. 이건 뭐죠? 이거는 인성이 되겠죠. 그런데 아까 제가 경금을 예측했어요. 경금을 이야기했는데 왜 갑자기 신금이 왔을까? 경금이 우선 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이건 다른 이제 나와 있는 오해인 거 봐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경금이 여기 있죠. 병화가 있고 그러면 사가 강할 때는 신금이 오면은 이 병화가 경금이 오면 극을 할수 있겠죠. 근데 신금이 오면은 병화를 합을 해버려서 병신합 수로 만들어 버릴 수 있겠죠. 그래서 신금이 온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취 그다음에 신금 취 신금 신금을 취해서 발원 뭐다? 이 수원지 역할을 해 준다 그 말이죠. 아, 그 다음에 또 나오네요. 차. 그 다음에 암압병화. 암압병화. 병화와 암압을 할수 있다. 신금은 이 병화와 암압을 해서 이 화의 세력을 줄여주고 수로 만들 수 있죠. 그 다음에 경금이자. 경금이 그 다음에 보조를 한다. 신금을 놓은 이유는 제가 봤을 때 병화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병화가 사고 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병화가 사고 나기 때문에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임수가 취약한데 이 병화만 없애주면 되는 거죠. 병화를 없애주는 거는 경금이 와서 금생수도 되지만 신금이 와서 하면서 신금이 병화를 합으로 끌어가면서 병신합수 해서 수를 늘려주고 병화를 없애버릴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신금을 쓰지 않았을까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설하고 병주를 보겠습니다. 설하고 병주를 보면 춘하 봄과 여름철에 임계 임수 계수는 기치 휴수 기가 뭐들 만난다? 휴수에 해당된다 그 말이죠. 봄이나 여름철에 수는 휴수에 해당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춘수 여름에 봄의 물은 의 마땅히 용 경금 경금으로 설하는 게 마땅하다. 그러니까 봄에는 경금으로 생하는 게 맞고, 자, 하수. 여름철의 물은 의용 비겁을 쓰는 게 맞다. 그 맞아. 임수를 쓰는 게 맞다는 거죠.
봄철에는 왜 경금을 쓰고 여름철에는 왜 임수를 쓰냐 이 말이죠. 같은 수를 도와주는데, 자, 삼춘에는 뭐자? 목이 왕하다. 자, 임수인데 인묘, 여름철에는 아니 봄에는 인묘죠. 목이 왕하기 때문에 설기태중 그 기가 수생목으로 많이 설기당한다는 거죠. 그럴 때는 용인, 인성을 써서 제식. 자, 이게 식상이잖아요. 이거를 누른 거 뭐죠? 인성이죠. 인극식으로 눌러야 되잖아요. 인성이 뭐죠? 금이죠. 금으로 이 식신을 눌러야 돼요. 그리고 금생수로 도와준다 그 말이죠. 그래서 금을 쓰는 게 맞고, 왜냐하면 자, 1월달 봄이 봄철의 임수는 봄철은 목의 계절이기 때문에 수생목으로 설기를 너무 많이 당하기 때문에 이 목을 눌러줘야 돼요. 목을 눌러주는 것보다 금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눌러주면서 금생수로 일주도 생해주는 구조로 가면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을 써서 해야 되고, 자, 같이 임수를 도와주는데 여름철은 사오잖아. 사오는 뭐냐면 경금을 써버리면 어떻게 되냐? 금생수 되는 게 아니라 뭐죠? 이 화극금에서 경금을 눌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차라리 임수가 오면 임수가 사오를 눌러주면서 극을 하면서 도와주는 거죠. 이런 연유 때문에 같이 임수를 도와주지만 봄철에는 이 경금을 쓰고 여름철에는 비겁 임수나 계수를 쓰는 이유가 이런 이유라는 거죠. 그렇죠? 자, 결국은 임수를 도와주는데 봄에는 목이 임수의 기운을 너무 설계시키기 때문에 인묘 목을 눌러줄 수 있는 금으로 그러면서 생해줄 수 있는 거. 자, 여름에는 사오가 오기 때문에 화가 강하기 때문에 이 화를 꺼줄 수 있는 수 물이 직접 와서 수를 꺼주면서 임수를 생해줄 수 있는 그러한 수를 쓰는 게 낫다. 그래서 각 계절별로 쓰임도 다르다는 거죠. 자, 삼화 여름철에는 화성 화가 매우 성하다. 그래서 제왕 신약 이 화가 강하고 이 임수가 약하다는 거죠. 재성이 강하고 신약 일주가 양하다. 그럴 때는 용비겁분 용비겁을 써서 임수나 계수를 써서 분재 재성을 다툰다. 그렇죠? 같은 비겁이니까 재성을 다투죠. 그러면서 화를 눌러주는 거죠. 그리고 이 방신 일주를 도와준다 그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경금을 쓸 거냐 인성을 쓸 거냐 비겁을 쓸 거냐는 것은 그 상황에 따라 맞게 써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령지 신부동자라 사령하는 신이 부동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간단히 여기서 정리하면, 자, 임수를 도와주는 거는 인성으로 생해주는 게 있어요.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죠. 그 다음에 인성을 도와주는 것은 도와주는 부자가 있어요. 이거는 뭐죠? 비겁이 되겠죠. 비겁. 이거 뭐죠? 수예요. 그런데 왜 임수가 봄철과 여름에 다르냐? 봄에는 인월과 묘잖아요. 너무 많이 기운을 빼버리기 때문에 이걸 눌러줘야 돼요. 그보다 인목, 목을 눌러주는 거 뭐죠? 금이죠. 그래서 봄에는 이걸 쓰고, 자, 여름은 뭐냐면 사호예요. 자, 임수가 있기 때문에 사호가 너무 화가 강하기 때문에 화를 꺼줄 수 있는 건 뭐예요? 수잖아요. 경금이 오면 오히려 어떻게 해요? 화극금 당해서 도와줄 수가 없어요. 수가 오면 수국화해서 이걸 꺼주고, 그 다음에 같은 비견인 수가 임수를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수를 쓰고 봄철에는 금을 쓰고 같은 임수를 도와줘도 그 차이는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죠. 차취 신금 발원자. 그 다음에 신금을 쓴다고 하는 것인데 삼화 여름철에는 화가 왕하고 수가 메말라 있어요. 그래서 신금이 암화병, 병화와 암합을 하게 된다 그 말이죠. 자, 임수가 4월인데 사무 경병 있는데 이때 경금보다 자 임수 쓴다고 했어요. 여름에는 거기다 또 신금을 쓴다는 거죠. 왜냐하면 경금을 쓰는 게 아니라 신금을 쓰는 이유는 뭐다? 이 화가 왕한데 병신합을 해서 뭐다? 수로 만들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화의 기운을 없애버리면서 수를 만들어내니까 임수한테는 좋다는 거죠. 최고의 조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화바여 극하는 것이 뭐가 된다? 도움이 된다 그 말이죠. 그렇죠? 이 극하는 것을 화해 가지고 자 화극금인데 이 극을 해서 도와주는 부로 가버린 거죠. 같은 비견으로 간다는 거죠.
자, 경금은 전 오로지 위 발수 지원이다. 경금은 오로지 발수 지원이다. 유임수 이용. 임수가 있어서 용쇄했을 때는 취경 위자 경금을 보좌로 쓴다. 이 정도 이해하면 될것 같고요. 자, 원문을 보시면 임신양투. 자, 임수가 사월인데 임수와 신금이 두개 있으면 좋겠죠? 그러면 금방유명, 금방에 이름 걸고 금방제명이라고도 앞에 나왔었죠? 금방제명, 금방에 이름 걸고 금방에 유명 똑같으냐요? 과거급제하고 또는 뭐가 있어요? 안탑제명 그것도 있었죠? 안탑제명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게 있고 혹 개신양출 개수와 신금이 또 투출되면 임수가 있고 사인데 개수와 신금이 투출되면 가 게다가 이 갑투 갑목이 투출돼 있어요. 그러면 역 또한 주 사주 주인은 2로지형이라 2로의 영화로움이 있게 된다. 만약에 갑목이 없어버리면 무갑자 그러면 부기문화지객이라 부자의 문화 그집 밑에 있는 객이 부과할 뿐이다. 그러니까 약간의 부만 누릴 수 있을 뿐이다. 그런 말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사라고 평지를 보시면 임수양투. 자, 임수일주가 4월에 임수와 신금이 두 개가 투출되면 위 4월 임수 최적의지용이라 4월에 임수가 가장 좋고 부귀양전 그런 경우는 부화기가 양전하게 된다. 개신양출 개수와 신금이 양출한 경우는 신능병합 신금은 이 사화 속에 있는 병화와 능이 합을 할수 있으니 역 또한 방지한다. 보자. 사국무토합계 무토와 개수가 합을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그래서 고 그러함으로 필수 갑투 갑목이 투출되어야 된다. 갑목이 투출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여기 사화 속에 있는 사무 경병 있어서 갑목이 개수를 눌러버려야 돼요. 눌러버리고 개수가 나 갑목이 무토를 누르고 무토가 개수와 합을 해서 개수를 가져가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거죠. 왜? 수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수를 지키기 위해서 갑목이 무토를 극제를 해서 무게합이 안 되게 해서 개수를 지켜야 된다라는 논리고요. 그런 경우는 제주 극제하면서 주 머물러 있어요. 무토를 계속 이게 살려주고 있다는 얘기죠. 눌러서 계속 잡고 있다는 거죠. 무게합이 안 되게. 그런 경우는 유력하다. 2로지형. 2로의 그 영화로움이 유력하게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이게 유력이 아니라 방류 바야흐로 2로지로의 2로의 영화로움이 있다. 원래는 책에 많이 나온 게 이거죠. 방유 2로지형이라. 그때야 비로소 2로의 영화로움이 있게 된다. 이게 원래 이제 나오는데 유력하다고 하는 것은 뭐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통상적인 어휘 표현에서는 이런 표현이 별로 없었죠. 그래서 이렇게 방유라고 고쳐 쓰는 분도 있어요. 자, 무갑자. 갑목이 없어버리면 어떡하냐. 자, 이거예요. 임수가 있는데 4월에 무경 병 이렇게 쓸때이 무토를 극제하기 위해서 갑목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무토가 개수와 합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개수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죠. 또 뭐가 있다? 신금이 두 개가 있을 때 그런 거죠. 개수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갑목이 무토를 눌러서 개수를 없애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무갑자. 갑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제왕 이 견살. 재성이 왕한데. 재성이라는 것은 이 화가 왕한 거죠. 화가 왕한데 견살. 칠살을 보여. 칠살이 뭐죠? 무토죠. 그런 경우에 위 부건 파처. 이 남자 지아비가 건장해요. 그런데 파처. 처를 두려워요. 그러니까 좀 아이러니인 거죠. 남자가 굉장히 등치도 크고 씩씩한데 마누라를 굉장히 무서워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게 뭐죠? 임수 입장에서 이 재성이 뭐죠? 화죠.
사적. 이게 뭐냐면 처잖아요. 재성이 처잖아요. 근데 왜 이걸 무소하냐면, 자, 이 재성 중에 사가 뭘 생해요? 병화가 화생토로 무토를 생해요. 무토는 뭐죠? 나한테 칠살이에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처가, 내 사랑하는 처가 나를 치러 오는 칠살을 돈을 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죽이라고 청부를 하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건장한 남자가 처를 두려워한다는 의미는 내 재물이, 제가 사주명리학에서 많이 그랬죠. 내 돈을 가지고 나를 치러 오는 사람의 활동자금, 군자금을 대주는 격이 되는 거죠. 내 재물을 가지고 나를 극하러 오는 사람에게 교통비 주고, 밥 사주고, 고기 사주고, 이런 격이 되는 거예요. 이걸 싫어한다는 거죠. 이런 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귀, 부자와 귀가 비 자기 소유, 자기 소유가 아닌 된다 그 말이죠. 이렇게 돼 버리면 그래서 고 그람으로 운 문화지객이라고 한 것이다. 관계 출신, 관계 관이 계 품계가 관계 출신이고 관 벼슬이 출신인 거죠. 그런데 수 시대 변화, 시대 변경, 시대 변경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변경된다 그 말이죠. 변경되니 수 모름지기 회기이라 그 뜻을 회 이해해야 된다 그 말이죠. 벼슬의 관계, 벼슬이나 계, 그 품계의 출신 이런 것들이 시대에 따라서 변경되는 것이니 모름지기 이해해야 된다.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자 부건 파처 밑에 나오죠. 부건 파처라고 하는 것은 남편이 건강하나 굉장히 남편이 막 레슬링 선수예요. 그런데 처를 두려워, 연약한 처를. 그건 왜 그러냐면 처가 나를 때리러 오는 사람하고 그 사람에게 사주해가지고 나를 때려 할수 있다는 거죠. 뭐안 좋은 경우는 나를 죽이려고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만약에 임수가 없어요. 여 무이 만약에 임수가 4월인데 임수가 없다. 이게 없다. 그러면 나를 도와주는 비견이 없죠. 그런데 임수도 없는데 목이 적어요. 화가 많아요. 그러면 최악의 경우겠죠. 최악의 경우겠죠. 화가 많으면. 그리고 이런 경우는 작기명, 나를 포기해버려요. 그냥 나를 포기해요. 목도 있으면 뭐예요? 수생목, 목생으로 가버리죠. 그다음에 화도 많아요. 그러면은 임수가 나를 도와주는 세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뭐예요? 기명. 포기하고 정제. 자, 따라가는 거예요. 임수가 나 그냥 원래 수국화 하니까 내가 너를 꺼야 되는데 그냥 나내 자신 포기하고 너 따라갈게. 화를 따라갈게. 그 말이에요. 정제격. 그러면 인처, 처로 인해서 치부, 부자가 된다 그 말이죠. 능력 있는 마누라를 만나는 거죠. 그냥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셔터맨 아니에요? 셔터맨. 셔터맨? 우리 한때 이게 꾸민 사람도 있었죠? 뭐 이렇게 여자가 능력 있으면 여자를 집에서 살림하는 거야. 셔터맨. 그러면 정제계라는 것은 처를 따라간다는 거죠. 내가 약하고 처가 강하니까 나는 돈을 못 버는데 처가 돈을 잘 벌어요. 그러면 처를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처로 인해서 내가 먹고 살수 있으니까 그냥 처를 사회활동하게 하고 내가 집에서 가정주부 하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셔터맨. 뭐 옛날에 약사 두면은 그냥 약국 열어주고 자기는 낮에 놀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처로 인해서 부자가 된다 그 말이죠. 계투자, 계수가 투출되면 잔질, 그러니까 병을 치료하고도 이제 남아 있는 거 있죠. 계수가 있으면은 왜 그러냐? 이 사화 속에 있는 무토가 무기압을 아까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계수가 투출하면 뭐 병이 왜 탈이 나냐? 사무경병. 이 무토가 없어버리면 안 되죠. 이 토생금 안 돼서 경금이 금생수도 못 해주고 또 화생토로서 화의 기운도 못 빼요. 임수한테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어떤 경우도 경금이 나를 생해주거나 경금이 나를 생해주려면 토생금 금생수 해주거나 그 다음에 무토가 화의 기운을 설기시켜서 임수를 괴롭히지 임수를 덜 뜨겁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 해주죠. 그러면 결국은 나한테 안 좋은 결과들이 생기는 거죠. 이런 것보다 병이 계속 남아있다 이런 정도로 해석하면 될것 같아요. 아마 설화구평주에서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볼까요? 무임수비죠. 만약에 임수비견의 도움이 없으면
사주 목소 화다자. 사주에 목이 적고 그 다음에 화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작기명 종재론이라. 기명 나를 포기하고 종재 종재격으로 따라간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여 만약에 목다 화다. 이러면은 아작나는 거죠. 사가 있고 목도 많고 화도 많으면 내 기운이 다 뺏기는 거죠. 그러면 역종목화왕세. 목이 목화가 왕한 세력의 종 따라가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작종강론 종강론으로 논한다. 계투 파격. 계수가 투출되면 파격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열화토죠. 화가 맹렬하고 토가 메말라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럴 경우에 적수 한 방울의 물이니까 계수를 의미한다고 했죠. 적은 물. 적수 한 방울로 물로 오건. 이 뭐죠? 복구로 짜요. 그냥 그 솥단지가 막 뜨거운데 물한 방울 찌끄면 어떻게 칙 하면서 마르면서 수증기가 돼버리죠. 그런 의미도 돼요. 물을 말라 볶으면서 말라버리게 해요. 한 방울의 물은. 그러니까 물이 어떻게 증발돼 버리는 거죠. 칙 그러면서 고 그람으로 운 잔질 잔질이라고 한 것이다. 총지 결론적으로 말하면 평고 한쪽으로 편향돼 있고 고 메말라 있고 빈곤 가난하고 곤 곤란한 지명야라. 그러한 명조가 된다 그 말이죠. 자, 혹 사주 다금 득지 금이 있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임수가 4월인데 밑에가 금이 많아요. 그 뭐죠? 금생수잖아요. 도와주죠. 자, 급지하게 되면 즉 약극 부강, 약이 극함에 달았었는데 부 다시 강해졌다. 왜냐 금생수로 받으니까. 이럴 경우는 수 모름지기 용사중부터 다시 이 수가 강해지면 어떻게요? 이 사화 속에 있는 사무경 병 중에 뭐가 있어요? 무토를 써서 임수가 너무 또 넘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이럴 때는 다시 무토가 와서 균형을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역주명리쌍전. 그러면 또한 이 사주의 주인은 명리쌍전, 명예와 이익이 또로 또 다시 온전하게 된다 그 말이죠. 혹 이도지견, 이도지기 다른 방법으로 기약이 된다. 약견일갑장인. 만약에 갑목이 하나 나와요. 그런데 또 지장간에 인목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뭐죠? 목국토로 토를도 눌러주게 되죠. 그리고 여사상형 인사형이라는 거죠. 인사형을 이루게 되면 인사신삼형이라든가 인사형을 이루게 되면 주유 암질 다시 이런 사람은 원인을 모르는 질병이 있는 거죠. 암질은 뭐죠? 그냥 뭐라고 했죠? 암질이 어두운 질병이잖아요. 어두운 질병. 그러니까 낫지 않는 질병. 아까 잔질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냥 치료하고도 남아 있는 질병. 그러면 명리 개어 명예와 이익이 모두 허망하고 불능 창립. 어떤 일을 창립할 수가 없죠. 일을 세울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설하고평지를 보면 사궁 경금 장생. 자, 임수가 있고 사화에 무경병 사궁에 경금이 장세다. 경금이 장생진 건 뭐죠? 사화인가요? 경금이 장생진 거는 사화가 경금이 장생진 거죠. 경금이 장생진 거는 경금에게 있어서 사화가 장생인 거예요. 이 경금에게 있어서 사화가 장세잖아요. 이게 자 경금의 장생지가 사화예요. 사궁은 경금의 장생지이므로 경금에게 힘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또 뭐냐면 사유축 금국을 봐버렸어요. 유축 회국. 그러면 사유축 금국이 돼버리죠. 그럼 여기는 금이 왕해지겠죠. 금국이 돼요. 그러면 금다 득지. 임수에게서는 금이 많아지고 득지.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장 가운데에서 사, 유, 루구. 잘못된 누. 빠질 글자, 누락된 글자가 있는 것 같다. 그 맞아. 용사중 무토. 자, 사중에 무토를 써서 그렇게 사중에 무토를 쓰게 되면 필 반드시 인, 비겁, 출간. 인성이나 비겁이 출간되는 거죠. 무토를 쓴다는 건 뭐냐면
무토를 써야 한다는 것은 여기에 수가 많다는 거예요. 인성이라든가 뭐죠? 개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토가 있어서 이 넘쳐나는 수를 극제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좀 누적되어 있는 것 같다 그 말이에요. 수세범람, 수가 범람하게 되고 그 그람으로 운, 가라사대, 약극, 약함이 극에 이르렀었는데 부강, 다시 강해졌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제자 약살 위용, 제자, 재성이 화가 약해서 화가 뭐예요? 살, 칠살 무토를 화생토로 생해준다는 거죠. 그것을 위용, 용신을 쓴다. 그러면 위도직이 다른 방법으로 귀하게 된 것이고 살이 칠살이 경 가벼우면 불이유제, 극제함이 극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 관성 불과 상 상동이라. 관성, 관성과 더불어서 정관은 어떻게 해요? 불과 할 수 돼서는 안 돼요. 상상동. 상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안 되는 것과 상동 같은 것이다. 서로 같은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약한 것은 칠살이 약하면 극제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니 관성과 더불어서 손상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상동, 서로 같다. 즉 칠살이나 우리 관살 같이 보는 거죠. 관이나 칠살이 똑같이 약하면 극제되지 않는 것은 서로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일갑장인, 자 한날 갑목이 투출됐는데 지장간에 인이 있어요. 그러면은 인사상형, 인사신 3명이 되기 때문에 인사형이 되기 때문에 제주무토, 뭐죠? 무토를 극제하면서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면은 평관수손, 평관이 수손 손상을 받았으니 명리개허이라. 모두가 다 허망한 것이다 그 말이죠. 명리가 허황된 것이다. 혹다 갑을, 갑목과 을목이 많아요. 임수가 있고 사한데 자 갑목과 을목이 많아요. 그러면 유경출간자, 경금이 출간되면 극을 해주겠죠. 그러면 귀하게 된다. 만약에 경금이었으면 수생목 목생화로 이렇게 기운만 설계시키겠죠. 무경자, 만약에 경금이었으면 부, 그렇지 않다 그 말이죠. 4월 임수, 이 4월의 임수는 기치휴수, 기가 휴수에 해당되니까 어떻게 해요? 기운이 별로 없어요. 임수가 세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우 또 다 갑을, 갑목을 또 있어요. 갑을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생목으로 설기가 되니 약태심, 굉장히 심하다. 임수 입장에서는 수생목으로 굉장히 목에 의해서 설기를 당하니까 아주 심해지는 거죠. 약한 게. 그런데 유경제 목, 만약에 경금이 있어서 금금목으로 금을 쳐버리면 금이 어떻게 목이 수 임수의 기운을 빼가지 못해, 수생목으로 빼가지를 못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경금 뭐요? 금생수로 일간을 도와줘요. 그러니까 경금 두 가지 역할을 해요. 임수 사주 일주의 임수의 기운을 설계시키는 갑목과 을목을 눌러서 설계시키지 못하도록 해서 임수를 도와주고 또 한편으로는 금생수로 이 사주 일주의 임수를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 부신이라는 게 이 말에 도와준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런 경우는 즉귀, 귀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혹지성 수국이 됐어요. 자, 임수가 됐는데 4월인데 지가 수국이 돼요. 사신합수, 뭐 사신합수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뭐 신자진 수국이 될 수도 있겠죠. 신자진 이런 수국이 되면 수가 범람하죠. 그럼 뭐가 있어야 돼? 물이 있어야 되겠죠. 혹 지성, 토가 있어야 되겠죠. 지성 수국이 되면 대귀, 귀하게 된다. 지성 수국, 지지가 수국을 이루고 있는데 임수 득지, 임수가 득지하게 되면 월원, 월령이 제살 병령, 제살이 병령하게 된다. 사무토가 있죠. 제살이 병령하게 된다. 사무경병. 그래서 진신득용, 그 진신이 쓰임을 얻었으니 필연대기, 반드시 귀하게 된다. 재성과 칠성이 원령을 장악하고 있다. 지성이 수국을 이루고 있는데 임수가 득지를 하게 되면 원령이 재살이 병령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자 사는 뭐죠? 재성이죠. 사화 속에 있는 무토는 뭐죠? 살이죠.
재생살 화생토로 이게 병력을 잡고 있으니까 이게 강하다는 거죠. 강해서 충분히 수를 누를 수 있다. 그러니까 진신이 그 쓰임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귀하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칠살은 흉폭한 거니까 강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 칠살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임수가 굉장히 힘이 셌어요. 수국을 이루고 있잖아, 지지에. 그렇죠? 그러면 자, 우리가 저희 사주명리과에서 이야기했죠. 양인격. 양인격은 뭐다? 칠살을 반가한다고 했어요. 칠살이 워낙 나쁘기 때문에 흉폭하기 때문에 싫어하는데 오로지 양인격은 뭐다? 반갑다. 왜냐면 양인격은 뭐죠? 겁쟁이 때문에 일간으로 보면 뭐가 돼요? 왕지예요, 왕지. 그런 것처럼 이 수국을 이루게 되면 굉장히 강해요. 일간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칠살마저도 반가워요. 그러니까 칠살은 야생마와 같은 건데 이거를 잘 따두면 뭐가 된다? 준마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귀, 그래서 귀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쓰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로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명조는 따로 하겠습니다.